야, 이거 세팅 좀 해라. 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이에요. 테마의 거리에서 각종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깡구리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DFS에 대해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성격이 착한 편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오늘은 DF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DFS는 그래프가 있을 때 모든 지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대표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가능한 모든 경로를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주로 치안 점검 활동을 하는 지역이 부평 말고 구월동, 인하대 후문, 부천 상동 여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때가 많은데, 이때 이 지역들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제가 지역을 순회할 때 DFS를 종종 쓰던 기억이 있고, 이름을 먼저 보시면은 깊이 먼저 탐색을 하겠다 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있을 때 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거나, 예를 들어 보자면 미로찾기를 할 때도 이 미로를 그래프처럼 보면서 탈출하기까지의 경로를 찾을 때 DFS가 많이 쓰이고, 그래프를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있거나 깊이가 조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DFS를 쓰면 아주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당신을 알 확률 높은 친구들을 추천해 주는데, 이때 또한 당신의 친구들을 그래프로 만들고 이 겹치는 친구들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을 하고,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추천을 해주는 곳에 이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 쓰일 수 있는 건데, 주요 특징은 DFS는 가능한 깊게 탐색을 하고, 연결된 모든 노드를 탐색한 후 다른 경로를 탐색을 하고, 두 번째, 이미 방문한 노드를 체크하는 자료 구조가 하나 필요하고, 가끔 제가 보안 활동을 하면서 이미 구월동을 다녀왔는데 체크를 안 해놔서 다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 형은 잘 못 본다,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보통 DFS는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거나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평 치안 담당을 하면서 이 까부는 놈들 모아다가 한 줄로 눕혀서 이 위로 높이 쌓는 버릇이 있기에 저는 스택을 더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DFS의 구현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약에 0부터 시작해서 이 DFS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다 한 번씩 살펴봐야 한다면, 이놈은 DFS, DFS니까 처음 걸리는 놈을 모가지를 확 한번 꺾어다가 가고 끝까지 가는 거고,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끝까지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 개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겠는데, 일단 바이사티드, 이 그래프나 내 치안 담당 구역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방문했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이 자료 구조는 이미 방문한 장소를 담아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롯데, 이 친구는 이 모든 구역을 순환할 수 있는 그 경로를 기록하는 자료 구조이고, 마지막으로 스택. DFS는 일반적으로 재귀 혹은 스택으로 구현을 하는데, 저는 이 스택을 사용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자료 구조이고, 마지막으로 베르텍스, 이 친구는 현재 보고 있는 노드를 기록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DF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시작 지점은 0, 현재 보고 있는 노드 0, 일단 시작점이니까 이 경로도 시작점으로 등록을 하고, 방문했는지 여부를 담는 자료 구조에도 일단 담아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그래프를 순환해야 됩니다. 이 0이랑 연결된 친구가 1, 2, 4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갈 수 있는 점들을 스택에 넣는 겁니다. 1, 2, 4. 근데 스택은 last in first out,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놈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성격이 있는 거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스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이 그래프를 검색을 할 때는 왼쪽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1, 2, 4 순서로 스택에 넣게 되면은 4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4, 2, 1 거꾸로 스택에 넣어줄 겁니다. 불만 있습니까? 불만 가지지만, 위화감 조성하지만, 그래서 1, 2, 4가 아니라 4, 2,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넣을 겁니다. 그래야 팝을 해야 1이 나오겠죠.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고, 4, 2,
1. 이제부터 이 0번째부터 이 인접한 노드는 계속 스택에 넣어주면서 진행을 할 건데 언제까지 하냐? 이 스택에 값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검사. 스택에 내용이 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택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거. 이 스택에서 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베르텍스로 가져올 겁니다. 스택에 내용이 있으니까 스택에서 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르텍스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팝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검사해줘야 되는 거. 잠깐 내리고 이미 방문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1은 아직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방문한 걸 기록해두는 자료 구조에도 1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 라우트에 추가를 한다. Y-sorted에 추가를 한다. 인접 노드를 스택에 담는다.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1을 팝을 했고 이미 방문했는가? 아닙니다. 리스트에 없으면은 새로운 길이 되는 거고 이미 방문한 목록에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접 노드를 스택에 담는 거고 1의 인접 노드라고 하면은 이 0과 3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0과 3을 이렇게 담느냐? 이건 아닌 거고 왜냐면 우리는 왼쪽으로 파고들었는데 3이 늦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택에 반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3, 0 이렇게 스택에 넣겠습니다. 마무리. 현재 순서는 0, 1이 되는 거고 한 사이클이 끝났으니 다시 검사합니다. 스택에 내용이 있네. 많습니다. 그럼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그러면은 0이 베르텍스로 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 방문했는 게 yes 여기 있음이래. 그러면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스택에 내용이 있네. 많습니다. 그럼 스택에서 팝을 함이래. 그럼 베르텍스는 3이 되는 거고 이미 방문했는 게 이 비지티드에 3이 없음이래.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라우트와 비지티드에 추가를 한대. 3, 3, 0, 1에서 3으로 온 거고 인접 노드를 스택에 담는데 1, 5를 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담는 겁니다. 이유는 스택의 특징 last in, first out. 그러면 담는 순서가 5, 1이 되는 거고 한 사이클이 끝났고 다시 돌아갑니다. 스택에 내용이 있나? 졸라 많습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가져와 보면 이미 방문했는 게 이미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은 1은 무시가 됩니다. 돌아가서 스택이 내용이 있나? 많습니다. 5를 팝합니다. 이미 방문했는가? 비지티드에 5가 없음이래. 그러면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라우트와 비지티드에 추가를 한 후 인접 노드의 스택을 거꾸로 담는데 3밖에 인접 노드가 없음이래. 그러면 3을 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스택에 내용이 있나? 많습니다. 팝을 합니다. 마지막 값이 이렇게 5입니다. 이미 방문했는가? 있음이래.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 스택에 내용이 있나? 아직 남았음이래. 마지막 값인 2가 팝이 돼서 베르텍스로 들어감이래. 이미 방문했는게 안했음이래. 비지티드에 2가 없음이래.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 이 라우트와 비지티드에 추가를 함이래. 지금은 5에서 돌아와서 2에 현재 있는 겁니다. 인접 노드를 스택에 담습니다. 2의 인접 노드는 0 스택에 밀어넣을. 오케이. 다시 돌아가 스택에 내용이 있나? 있다. 팝을 한다. 이미 방문했는가? 이미 비지티드에 0이 있음이래. 그럼 들어가지 않는 거고 돌아가미래. 돌아가 스택에 내용이 있나? 마지막 한 발 있는 거고 얘를 팝을 함이래. 이미 방문했는가? 이 방문한 자료 구조에 없음이래. 라우트와 비지티드에 4를 추가한다. 인접한 노드를 스택에 담는다. 이 4에 인접한 노드는 0밖에 없음이래. 그러면 다시 스택에 0이 들어가미래. 돌아와 스택에 내용이 있나? 있음이래. 스택에서 팝 보냄이래. 이미 방문했는가? 했음이래.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돌아와 스택에 내용이 있나? 없음이래. 그러면은 이 친구가 파이널 리졸트가 되는 거고 이게 DFS 순환 경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우트를 보면은 0, 1, 3, 5, 2, 4 순서로 순환을 했는데 이 DFS는 딥 피르스트 한 방향을 골랐으면 갈 수 없을 만큼 깊게 내려간다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내려가 0, 1, 3, 5 쭉쭉 내려갔다가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 돌아가 모여있지마 흩어져 위화감 조성하지마 돌아간 건데 그리고 2, 4 이런 식으로 순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문한 걸 추적하는 비지티드와 라우트 이 자료구조 둘 다 필요한 건 아니오. 일반적으로는 이 비지티드 하나만 써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깡구리 형님은 위화감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이 방문 흔적과
최종 경로를 따로따로 만든 것만 기억하고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 이미 코드는 다 나왔다. 그리고 참고로 친구들 잘들, 파이썬에서는 어레이나 리스트, 세트 같은 자료 구조가 기본적으로 구현이 잘 돼 있고 딸린 메소드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꽤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언어로 구현하기 귀찮다거나 파이썬이 쉬워서 그런 건 아닌 거고, 의심하지 마. 이 깡구리 코딩에서는 파이썬을 쓸 거고, 다만 코딩 테스트에서 DFS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언어로 구현하라 라고 하면 어레이나 세트 같은 자료 구조의 행동들을 직접 구현해야 하니 코드가 길어질 수 있는 점 기억하면 되고, 만약 면접관이 파이썬으로 하고 싶은데 시언어로 하라고 한다, 데려와 대화 좀 해야겠어. 그런 면접관은 나랑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제 파이썬으로 얘를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린 순서 이 코드만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건데, 일단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거고, 헬로 월드가 국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이 내용만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된다. 일단 함수 하나를 만든다. DFS 그래프랑 시작점을 받을 거고, 이행님 이 코딩 중임이래. 조만간 좋은 자료 만들겠습니다. 들어가시오님. 쳐다보지 마. 코딩하면 봐. 일단 비지티드 자료 구조는 세트로 만들 거고 초기화해줄 거고, 세트를 만드는 이유는 어레이보다 찾는 동작이 더 빠르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레이는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워낙 형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 오마카세 같은 이 세트 메뉴를 좋아하기도 하고, 세트로 만들어보고 라우트 빈 어레이 만들고 스택을 만들고 얘는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 지점을 넣어주면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코드 를 그대로 적어줄 거고, 스택에 내용이 있나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while 스택 하면은 스택에 내용이 있으면은 들어오고 없으면은 돌아가. 만약 스택에 내용이 있으면은 변수 하나를 만들고 스택에서 팝을 하는 거고, 만약 이 값이 이미 방문했는 게 방문 안 했을 때만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없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미 방문한 거니까 돌아가. 만약에 처음 오는 루트라면 라우트에 추가한다, 어펜드, 또 비지티드에 추가한다, 얘는 세트니까 애드, 그 다음에 인조합 노드를 스택에 담는데, 스택에 담기 위해서는 익스텐드, 그리고 이 그래프 중에 이 친구의 인조합 노드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 이 그래프는 사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 노드들을 스택에 넣는 것이다. 중요한 건 까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reversed 키워드를 써서 넣어줄 거고, 이 while이 끝나면 구현 완료요. 최종 결과인 이 라우트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러면은 DFS 구현이 완료가 되는 거고,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예로 들면은 그래프 사전 형식으로 만들 거고, 0의 인접 노드는 1, 2, 4, 1의 인접 노드는 0, 3, 2, 0, 3의 인접 노드는 1과 5, 4의 인접 노드 0, 5의 인접 노드 3.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호출을 해보겠어. DFS 그래프를 넘기고 첫 번째로 찾은 숫자 0을 넣어줘 보겠어. 실행을 해볼 거야. 실행. 예, 한 번 더 기회준대. 똑바로 실행해. 아, 이거 보면은 스펠링이 틀렸고, 이제 다시 실행해본대. 팝이 없다고 하고 괄호를 빼먹었고, 오케이. 다시 실행을 해본대. 결과가 나왔는데 비교해보겠어. 0, 1, 3, 5, 2, 4. 0, 1, 3, 5, 2, 4. 잘 순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설명이 그대로 이 코드로 변한 거고, 여기다가 스택을 프린트해보겠어. 실행. 보면은 처음 0의 인접 노드 1, 2, 4를 리버스 4, 2, 1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1로 가. 그래서 인접 노드 0과 3 깎으로 3과 0, 1번에서 잘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DFS로 순회를 한대. 잘 순회가 된 걸 볼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 중 깊은 루트를 먼저 탐색을 하면서 모든 노드들을 싸그리 찍을 수 있는 DFS 알고리즘을 무료로 한번 깡구리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DFS의 절친 BF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쪽팔려서 말하기 힘든데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뭐 알아서 할 거라 믿고 있고, 기다려. 누구야? 이잉님, 이, 아, 좋은데 제가 아르만디로 다 세팅해놨습니다. 이, 아, 금방 알겠습니다.